남구와 중구를 잇는 울산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국 최초의 다리 위 노천 카페로 변신했습니다. 야경을 보며 배달 음식을 먹고 거리 공연을 즐길 수도 있어 지역의 새로운 명소가 될 전망입니다. 윤주용 기자입니다. 1930년 태화강을 건너기 위해 만든 울산교가 90년 만에 노천 카페로 변신했습니다. 야외 카페존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배달의 다리라는 이름으로 바뀐 겁니다. 앉아서 먹을 수 있게 테이블이 설치된 곳도 있고 서서 먹을 수 있는 스탠딩 존도 마련됐습니다. 무엇보다 아름다운 태화강 야경을 보며 배달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매력입니다. 이제 석양도 보고 여기서 또 치맥도 한잔 하고 그러면 아 좋겠다 싶었는데 날씨가 좀 흐려가지고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먹는 것 자체가 그냥 마음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바로 옆에는 가을밤에 정취를 더하는 노랫소리가 시민들을 불러모으고 이제 그리운 것은 포토존에는 저마다의 추억을 남기려는 셔터 소리가 이어집니다. 새로운 문화와 휴식 공간으로서 젊음의 에너지와 낭만이 함께하는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발돋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는 26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시범 운영을 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근의 상가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다 보니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다리 위 노천 카페로 변신한 울산교는 울산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윤중입니다.